진실이야? 알겠어! 아! 아! 안녕하세요. 솔라시또 솔라입니다. 우! 자,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용콩벨콩의 진실 게임. 심혁이다 문제. 자, 바로 게스트 문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솔라시도의 또 다른 주인 문별입니다. 아, 오늘 이제 제가 별이랑 같이 진실 게임을 할 거예요. 안지 한 10년 정도? 넘었죠. 아, 1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정말 서로에게 진실한지 저희의 우정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에서 금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금이 해야? 가면 이제 안 보면 되죠. 아? 일단 룰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라시도 이용권 막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솔라시도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출연권 이런 거 안 돼요? 살짝 서운합니다. 출연권 이런 거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서운해요. 출연권 아니죠? 아니야. 자 일단 진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렛츠고. 시작하기 전에 네. 서로 진실을 조금 약속하는 의미로 네. 선성을 준비했는데 네네네 중요하죠. 꽤나 진지하네요. 깨진심이야. 아, 깨진심이야. 그러네요. 오. 아, 자, 선섬은. 이 폰트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아이씨.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선서. 우리 용콩벨콩은 이 진실 게임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이 나올 경우 벌칙을 달게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자. 솔라. 문별. 선서. 선서.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갈게요. 오. 잠깐만 이게 4로 했어요. 아 진짜 제일 빡세게? 심박수 체크합니다. 아. 오케이. 자, 솔라가 언니지만 한 대 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잠깐만. 아 이 진실을 말해야 된다. 어 벌써 찌릴 때. 진실이야? 왜 언제야? 언제죠? 싸울 때? 싸울 때 자기 주장 심할 때. 막 언성이 막 우리 서로가 높아질 때. 그때는 진짜 한 대를 치고 싶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맨날 한 대를 친다면 어디를 치고 싶었다? 정수리. 아!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 자, 이제 여기에 문별. 아! 솔라 정수리 가격하고 싶었어. 이렇게 아! 나오는 거. 그래서 떡난다 이거. 저리 서비스. 아 이거 왜 이렇게 떨려 이거? 일단 저도 그걸로 한번 갈게요. 나는 가끔 문별을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다. 있다. 있다?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없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거짓말이지. 네, 거짓말. 재미를 위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어딜 때릴 게 있다고. 주장이지 이거. 솔라시도 주장이지.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벌칙이 있어요. 1단계 벌칙 나와주세요. 이거 막 토마토 있고 막 그런 거 맞아요? 근데 무슨 맛인지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흰 색깔. 아! 들으니까 진짜 싫다. 하나만 더 먹읍시다. 아 이거 좀 싫다. 노란색. 네. 아! 아 깜짝이야. 하나만 아니면은. 아! 내 구두? 아! 와 진심 이거 X야. 진짜? 뭐가 제일 맛있어? 안 돼! 아! 뭐가 제일 그래도 제일 역했어? 이거 술 한잔하고 거하게 그 맛이야. 솔라를 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아니지 언니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아 언니 생각했어요? 네 했어요. 이거에 없다. 야 이까 있어요? 생각한 적이 있죠. 맨날 생각하죠. 언니라고? 그래 한 번. 아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그냥 솔라가 있네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그냥 바로. 자 리셋. 이거 왜 이거 너무 이 시간 너무 길어. 네. 무대 중에 방귀를 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확실해요? 네 없는데?
새우 나온 적도 없어요. 아! 뭐야? 아니 나 없나? 그런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무대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너와 나 지금 아! 아니 나 그런 적은 없어 내가 기억하는 거 아니 오히려 무대할 때는 오히려 그런 약간 생리현상이 안 나와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무대 직전에 화장실을 못 가서 진짜 여기서 진짜 오줌 싹 무대 가면 생각이 안 나 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거짓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있나 봐요. 야, 지금 여기 뭐 하나가 네, 있나 걸리는 봐요. 게 있나 봐. 네, 걸리는 게 있나 봐요. 좋습니다. 두 번째 네. 벌칙. 또 다른 젤리. 자, 제가 고를게요. 네. 이해 먹어보자. 이거 뭐예요? 이거 회색깔. 아이, 뭐야. 아닌데, 전혀? 마지막 빨간색. 이거는 무난할 것 같은데? 계피다. 이거 계피예요. 아, 이거 아까 센 거 많이 먹었어. 그럼 하나 더 먹어. 아니면 추천하는 맛이 있나요? 자기를 본인은 짜증나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럼 이 색깔 중에 뭘 주고 싶어요? 아, 돼요, 돼요, 돼요. 노란색 계열을 추천. 약간 이런 거. 요거다. 바나나 같이 생겼는데? 아! 아!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이거야, 이거야! 레몬인가 봐. 레몬 아니야! 아, 아, 아 썩은 계란, 썩은 계란!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아, 썩은 계란이었어. 몇이? 리셋. 아, 내가 할 거예요. 솔직히, 마마무에서 내가 제일 낫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멤버들이. 네. 문별이가 제일 낫다고 아니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니. 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떠. 아! 아! 아, 운별! 아! 지금 마마무에서 너가 제일 낫다! 운별이가 제일 낫나요! 와, 나 왜, 아, 이게 떨리면 안 되나 봐. 아, 떨렸어, 갑자기. 어떤 게 제일 낫대요, 자기. 귀엽다? 아이고. 스스로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문별이와 함께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 자, 레몬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셔주세요. 마마무. 어, 일단. 아, 우와! 다 한 번에. 와! 이거 진짜 좋아. 나 이런 레몬 처음 먹어봐. 아! 와! 이건 그냥 내 혀를 마비 시켜. 아니 나는 너 이런 표정 처음 봤어. 그치? 진짜. 막 깍! 아 이거 찐이었어. 와.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동생들한테 시킨 적이 있다. 없다. 확실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네. 다 했어요? 확실해요? 없어요 저는. 진짜 시킨 적이 없어요? 뭐야? 아, 나 좀 뭐야? 없는데? 나 없는데? 일부러 시키지 마. 저희 마마무의 리더십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지. 내가 하기 싫으면 가위바위보를. 네, 잘 들었고요. 나. 있어, 지금 얘 고장났어요. 아니에요. 아. 자. 와, 이거 대박이라니까. 언니, 진짜. 아, 나 진짜. 나 여태까지. 얘다, 얘. 없다, 진짜 우리가 와.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너의 이런 표정 처음 봤어. 진짜 찐이었어. 드셔보셔. 깜짝 놀랄걸? 와, 혀가 마비돼. 아, 얼마나 시길래. 입에, 잠깐만, 냄새. 일단 냄새 풍기고. 한 입에다. 씹어봐. 와, 이거 대박이지? 나 이런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와, 제대로 준비하셨. 자, 이제 마지막. 오케이. 활동하면서 솔라가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네. 아! 네. 아! 있습니다. 근데 왜 떨려?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이거 고장이다.
있단 말이에요. 없네요.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별이었습니다. 벌칙이 있는데요. 네. 아, 얼굴에 글이 나요? 네, 얼굴에 이제 조금 안경을 좀 그려주시겠어요? 안경 이거 보실 테니까. 아, 여기가 좀 지워졌거든요. 여기를 좀 채워서.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갈게요. 여기 잘, 여기 채워주셔야 돼요. 아, 제 그림 실력 아시죠? 저를 믿으세요. 이거 같아. 너무 꼈어. 제 안경 낀 것 같아. 너무 꼈고. 이거 올리면 돼? 알러 연지곤지 해주려고. 이대로 집 가보세요. 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됐어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안경 많이 올라가 있어. 근데 진짜 안경 낀 거 같아. 안경 꼈어. 좋아요. 안경이 네. 내려올 리가 없어. 아니, 안경. 안경 내려왔거든요. 아, 안경이 자꾸 내려오지. 근데 내가 잔뜩 올려놨어. 자, 저 질문 좀 볼게요, 다시. 아. 용키 vs 용왕님들 더 좋아하는 것은? 와, 뭘 하냐. 아, 말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용왕님들이죠. 용왕님들 솔라시도 솔라시도. 나는 맞은 적이 없어. 나는 왜 안 맞아? 언니는. 나 용왕님들을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혹시 같이 안경 끼시는? 선글라스 끼시는? 선글라스를 여기다가 쓰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요? 네. 아, 근데 쓰고 싶어요, 안경을요. 네. 지금 약간 큰 뿔테네요. 네. 얇은 뿔테. 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네네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 귀여워. 이거 유성인가? 아, 이쁘다. 아! 아, 나 괜찮은데? 그치? 이쁘지? 나 괜찮은데, 좀? 커에서 뭐 이렇게 뽀뽀수가. 한 명씩 뽐내기 할까? 이미지 그. 오케이. 이제 화장하고서 그 뷰티컷 나오는. 시작. 나 이제 시작. 아, 네. 좋았어요. 자, 오늘의 승자, 오늘 가장 진실된 문별에게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나와주세요. 이거 이 중에 고르는 건가요? 네. 아, 이 중에 이제 왜 사람이... 얘만 색깔 이렇게 돼? 사람 이거 고르게. 이거 고를 거야. 오케이, 봅시다. 이거예요? 좋아하네. 아! 문별 씨. 아, 그걸 왜 따요? 아, 왜 열어? 다 이거야. 이 세상에 고르라 했는데 다 출연권이야. 문별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49,990회 출연권. 아, 오늘 하루가 깎여. 네, 오늘 하루 깎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차감됐어요. 아, 아쉽게도. 그래요? 네네네. 네, 이제 별이의 또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네. 또 용콩별콩 진실 게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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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시도를 문별이에게 반을 넘겨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 갑자기. 아, 넘겨줄 의향이 있어?